Happy birthday, dear Dongmin. Happy birthday. Hi guys. Hi guys. Tomorrow is 형민's birthday. 형민's birthday. 내일은 형민이의 생일이기 때문에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형민이 지금 몰라요? 형민이 지금 모르고요, 그죠? 네. 깜짝 서프라이즈. 네, 서프라이즈예요. 지금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야. 아, 네. 그 파티 원을 좀 말해볼까요? 파티 원 오케이. 네. 일단 승빈이, 저, 서채은, 그리고 원종인, 그리고 김두현. 그죠.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합류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케이크 사고. 케이크 사고 이제 한 좀 수다 좀 하다가. 네. 이제 12시 반 반쯤에 이제 왜냐? 왜 12시 반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오늘은 6월 10일이죠. 네. 이 영상을 찍는 날은 6월 11일 10일이고 형민이 생일은 11일이기 때문에 네. 12시 반이 딱 되면 6월 11일이잖아요. 네. 형민's birthday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형민이를 몰래 부른 다음에 깜짝 서프라이즈 해피 버스데이 해 주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지금 일단 케이크를 한번 사러 갑니다. 오늘 어떨 것 같나요? 잘 될 것 같아요? 이 서프라이즈? 약간 잘 될 것 같아요. 오늘 계획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네. 서프라이즈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럽시다. Let's go. 네. 형민, 이 영상을 잘 보고 있겠지? 너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단다. 그래. 한국에서의 마지막 생일이겠네. 그래서 내가 챙겨줘. 형민이가 캐나다에 유학을 가니까 한국에서의 마지막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멋있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한번 준비해 봅시다. 맞아요. Let's go. Are you ready? Yeah, I'm ready. I'm ready as well. Let's go. Yeah. Let's go. 아! 형민이의 생일 birthday 케이크를 한번 사봤고요. 저희가 산 케이크는 뭐죠? 저희는 초코 생크림 케이크 2호 샀어요. 맞아요. 초코 생크림 케이크 2호 샀는데 좋아하겠죠? 많은 케이크들이 있는데. 네. 이거 저희는 이 중에서 저희는 초코 생크림. 이거 어딨지? 이거. 이거 샀어요. 케이크 샀어요. 예. Yeah, 이야. Yeah. 기대가 되네요. 네. 기대가 돼요. 냄새부터가 너무 산뜻합니다. 근데 나중에 형민이한테 네. 생일 축하 노래 Happy Birthday Song 불러줘야 돼요. 영어로 불러야 돼요. 영어로? 오케이, Let's go. 그래서 저 영어 모르고 그 영어로 Happy Birthday 틀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던데 너 해주세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그 다음 뭐지? Dear 형민. Dear 형민. Dear 형민. Happy birthday to you. 오,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케이크를 사러 오는 도중에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죠. 맞아요. 그 중에 찍은 사진들 한번 보여줘 볼까요? 한번? 빵! 오! Very nice! Very beautiful! Yeah. Isn't it? 정말 마음에 드네요, 사진. 네? 이 사진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나요? 저는요. 전 이거요. 확대가 안 되네요. 아, 이거 셀프나. 근데 이게 진짜 실물이 안 나왔어요. 실물이 더 나아요. 제 실물이 카메라 잘 안 나오나요? 네. 그리고 영상에도 너무 안 나고요. 피부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네. 날이 갈수록 그지? 응. 아무튼 조인이 언제 나와? 조인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종인이도 왔고요. 네. 만났습니다. 근데 김두현은? 아 두현이 근데 내가 12시에 오라고 했어. 아 와 두현킴까지? 두현킴까지 한번 만나서 서프라이즈를 제대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조인 씨? 살짝 익사이팅 되네. 흥분돼요. So excited, right? Yeah. 형민이의 birthday를 축하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네요. 야 머리가 더 길었어요. 이야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러면 나중에 봅시다 한번. 나중에 봅시다. Bye bye. 바이바이. 이야~~ 형민이의 버스데이를 축하해주기 위한 네 번째 멤버! 루현이! 루현! 두현 킴! Are you ready, 두현? Yes, I am! Yes, I am! Yes, I am! Yes, I am. 네, 오늘 형민이 생일을 한번 축하해주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뭐 형민이도 곧 있으면 떠날 텐데 승빈이랑 같이 그렇죠, 또... 캐나다로 또 마지막 생일이잖아요. 한국에서 그쵸.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마지막 생일인데 또 네. 축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네. 형민이한테 오늘 최고의 생일이 될 수 있기를. 형민, 해피 버스데이. 뿌.
자, 드디어 12시 반이 됐고요. 좋다. 현민을 위해서 지금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18이네요 이제. 왜냐면 마늘이 18이니까 8개 되면 딱 하나에다가 이제 깔끔하게. 18살이니까 작은 거 8개 큰 거 하나 이렇게 오케이, 야, 불을 비춰보자 한번. 오. 오. 이제 내가 나오라 할까? 나오라 할게. 나오라 할게. 빨리 나와야 돼. 이거 됐다. 야, 준비하다. 너 거기 있어요? 3, 2, 1. 3시간다. 오, 뭐야? 너를 위해 준비했다. 어, 뭐야? 너를 위해 준비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생리지 않냐? 이렇게. To you. 1, 2, 3, 4.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Jongmin. Happy birthday. 아니, 나갔어. 너를 위해 준비했다, 이렇게. 아니, 아까 여기 가는데. 몸에서 아저씨 냄새 날 텐데, 지금 약간. 아저씨, 네. 좋은데, 좋은 아저씨 냄새 날 텐데. 아, 난 냄새 좋다. 어때? 소감이 어때요? 아, 이렇게 준비했는데 소감이 어때? 고맙네요. 우리가 올 줄 알았어? 아, 나 대충 약간 뭔가 막 얼굴에다가 이상한 거 하고 막 그런 거 해줘. 아. 해줘. 야, 생일 축하해. 울면 재밌겠는데. 그니까. 아, 울면 재밌어. 내가 와서 집 가서 온다. 집 가서 울어라. I hope you'll be happy in Canada. Thank you. I'll miss you. Thank you. 중인이. 아, 정말 중학교 때부터 알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너 캐나다로 갈 생각, 10년 만났지만, 가서 잘 지내길 바랐다. 고맙다. 어차피 2년 후에 와. 아, 그래, 어때? 나의 영원한 친구 영민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영민이. 나도 한국을 되게 정말 사랑하고. I really love you. And we have a flight to Canada. Yes. 그 캐나다 갈 때도 좌석이 차피 갔기 때문에 어. 그때도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일단은 생일 축하하고 어 캐나다 잘 가고 마지막 10대 생일 축하해. 네. 건강하고 왜 두 개를 기분이 어때? 좋아? 기분? 그냥 고맙다. 집에서 먹고 있을 수 있지. 하나 둘 셋. 어이구. 형민이가 지금 온라인 스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케이 지금 맛있게 먹고 맛있지만. 야. 내일 또 오자. 울고 싶지 마.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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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I hope you guys enjoy the video. I'll see you guys. 안 됐네.